귀야! 할아버지, 아무래도 여구의 죄가 명확합니다. 어찌 태자궁에서 검을 휘둔단 말입니까? 어르신,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칼을 쓰신 것도 태자잖아요! 이는 음모입니다! 유라! 어르신, 이를 어떡합니까? 작은 아반인과 모로성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죄인을 꿀려라. 어인은 어라의 죽음을 소상히 밝히라. 우리 어라께서는 천수를 다해 하늘이 모셔간 게 아닙니다. 독에 의해 성천하신 것이옵니다. 아니 어떻게 네 남당히 동요하고 혹여라도 백성들이 알까 싶어 공표하지 못했으나 어라의 승천이 영모인 이상 어찌 밝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내 어마님과 무슨 상관이냐. 지금껏 어라의 탕약은 소숙당이 다려올렸다. 그것이 어찌 증거가 되겠소? 다른 이의 손을 탈 수도 있는 법. 소숙당 몽이백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살펴보시오. 보입니다. 이는 모함이다. 너희가 어찌 감히 내 어머님의 아버님을 시했다는 더러운 말을 입에 담는가? 닥치라! 너는 태자 전하까지 시하려 했던 놈 아니냐? 왕자님은 오직 방어만 하셨을 뿐입니다. 왕자님을 죽이려 한 분은 태자십니다! 사시갈 수장, 사충선, 의견을 내겠습니다. 말하시오. 신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요. 어라께서 독으로 승천하셨다는 것도 황망하여 쓰러질 노릇인데 소숙당 대부인이... 아닙니다! 우리 진시가는 음모라보.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진좌평이 이를 믿어서야 되겠소.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 칼부림이 났다고 이를 어찌 역모로 모시오. 이것이 형제들 간의 사소한 충돌인가? 아니면 나를 죽이기 위한 칼인가? 여우가 쓰던 검을 가져와라.
보라! 어라의 일월검이여 초고 대왕의 일월검이다! 어찌 여구가 감히 신성한 일월검을 지닐 수 있단 말인가? 아바님께서 내게 전하신 것이다. 어째서 태자 전화가 아닌 여구 왕자에게 전하신 건가? 나를 최대 어라하러 세우셨기 때문이다. 남당을 소집하신 까닭도 그 때문이야. 놈이! 그만하시오! 여호 왕자의 말을 더 들어야 하오. 진자표. 대역 죄인을 감싸는가? 여광자가 어라를 했을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복시가의 수장 국나오 무슨 어라께서 여구왕자님을 국권으로 세우신다는 저가 있습니다. 없어. 연시가의 수장 연도석 한입을 보탭니다. 임원은 여구왕자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비록 아바님께 내쳐져 소금장수로 떠돌았으나 어라의 뜻을 사칭할 놈도 어라하가 되고자 아바님을 해칠 놈도 아니다. 아바님께서 내게 백제를 맡기신 것은 명백한 진실이다. 그 말씀을 믿고자 하오. 이 사충산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속당 내부인과 여구 왕자는 죄 없다 믿소. 왕자, 가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왜 왔느냐? 어째서 여기 온 게야? 형님! 형님은 왜 묵히신 겁니까? 어머님은 무슨 죄를 지셨길래 이리 계시는 겁니까? 못들 하느냐? 왕자를 데려가라! 뭉아! 어머님! 뭉아! 이몸도 의견을 좀 보태지. 어라하께서는 태자 여찬이 고모리성 실책을 뼈아파하셨네. 해서 태자의 위위를 바꾸시려는 뜻을 이 애비에게 밝히신 바가 있네.